예, 질의하기 전에 짧게 자료 요청 하나만 네.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 드릴 때 정모 기자 그 겸임하던 당시에 임원진들 명단 제가 요청 드렸는데요. 당시에 보도 국장까지 포함을 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혼태준 이사장님. 네네. 방문진의 설립 목적이 뭐죠? 방문진은 그 방문진이 최대 출자자인 즉 MBC의 공적 책임을 맞습니다. 정확하게 예. 그 목적의 공적 책임을 실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방문진 이사들의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방문진 이사들의 업무 범위는 MBC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도록 하고 그 경영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 이게 보면은 네. 그 5조에 방문진법 네. 참 허술해요. 네. 이게 2014년도에 개정이 됐고 19년도에 네. 개정된 법은 뭐 이게 별 내용이 없이 그냥 이 법에 대한 정관 변경 인가에 관한 적용 내 정도만 이제 부칙으로 바꿔놓은 것밖에 없고 전반적인 개정이 2014년도에 있었습니다. 방문진 업무를 보면은 총 5개 조항으로 되어 있고 다섯 번째 조항이 2014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첫 번째가 방송문화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하고 학술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두 번째가 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인 MBC죠.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방문진에서 보도지침 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네. 보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받고 거기에 대해서 뭐 지침을 내리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대한 뭐 개선을 요구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까? 방문진이? 보도에 대한 지침을 내릴 수는 없죠. 그러나 그 보도본부장으로부터 그러니까 보도가 어떻게 자 그래서 이 보면은 세 번째 항에는 자금 운용과 관련된 게 그리고 네 번째 항에는 공익 목적의 사업을 하도록 돼 있고 2014년도에 뭘 개정해 놨냐면 1호에서 4호까지 업무에 대해서 부대되는 업무라고 했습니다. 부대되는 업무의 범위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확대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늘려놓은 거예요. 방문진법 전체를 보면 임원의 결격 사유도 마찬가지 2014년에 개정을 해놓은 거 보면 전체적인 결격 사유 자체를 이런 뭐 어디 캠프에 들어갔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꿔놨어요. 이사회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회 회의를 지금 공개합니까? 비공개로 합니까? 공개합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비공개. 특별한 이후 그 이유라는 거를 2014년도에 개정을 해놨어요. 비밀로 분류되거나 아니면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뭐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래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면은 비공개로 바꿉니다. 전체 공개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뭐 경영상에서 기밀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좋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2014년도에 개정한 법들을 보면은 네. 이 전체적으로 방문진들이 권한을 확대 해석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0년에 김우룡 방문진 이사 당시에 뭐 조인트 발언도 있었고 청와대에서 요즘 방문진 청와대에서 조인트 안 가이죠? 청와대하고 접촉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방문진의 역할은 어쨌든 정치적으로 독립도 되어 있어야 되고 MBC에 대해서 경영관리를 하는 것이 제가 볼 땐 방문진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보도 지침을 내리거나 보도에 대해서 관여를 해서는 안 되는데 최근에 MBC 업무 보고 받으시면서 그 이번에 연임을 한 김도인 이사 MBC 보도와 관련돼서 질타를 강하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네. 저는 방문진 이사들이 권한을 확대해서 MBC에 대한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 외에 공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벗어나는 범위 내에서 업무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과 전반적인 방문진법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이거 너무 이렇게 허술하게 만든 방문진법을 이대로 계속 놓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개정해 주시는 것이 네. 바람직할 거라 생각합니다. 방통위 측에서도 방문진법에 대해서 좀 한번 전체적으로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권한을 자꾸 확대 해석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본인들 입맛에 맞게 이걸 해석을 해서 경영 범위를 벗어나는 또 공영방송으로서의 MBC 역할을 벗어나는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그 지침을 내리고 관리 감독을 한다는 이유로 사장 불러다 놓고 업무 보고 받는다는 식으로 앉혀놓고는 보도 관련된 내용들만 주구장창 질타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명확하게 선을 긋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방문진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김현 부위원장님께서도 꼭 좀 챙겨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개선책도 좀 같이 좀 마련을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코바코 이사장님? 네. 네. 요거는 이제 코바코 파트너스라고 만드셨죠? 네. 자회사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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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이 파트너스 출범하기 전의 일이긴 한데 네. 혹시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 갑질 관련된 보고를 혹시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네, 받았습니다. 네. 이 보니까 이분이 2019년도에 30대 여성이었던 분인데 용역업체에서 근무를 하시던 분인데 업무 외에 노동을 시키고 일정 정도 보수를 주어주는 현장 소장의 행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네요. 근데 최근까지 2년간 따돌림을 받았다. 예를 들어 뭐 음식을 봤는데 남들이 먹다 남은 감자탕 같은 경우에 남들이 먹다 남은 뼈 같은 것들을 넣어서 배식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저희 의원실로 좀 들어와 있는데 이거 실태 조사해 보셨습니까? 그 당초에 그 저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고 제가 네.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최근에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 예, 이거 내용 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 파견 근로자 보호에 대해서는 법률 31조 요거 한번 확인을 해 보셔서 예. 고충 제시했을 때는 파견 사업주에게 통지를 하고 신속하게 이 고충을 해결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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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최근까지도 이 사람이 가해자, 피해자가 한 방에서 근무를 하도록 하고 최근에서의 분리 조치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하셔서 코바코 차원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적인 절차들도 마련 좀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 가해를 했던 사람과 현재 피해자의 상태도 한번 체크를 하셔서 저희 종감전까지 저희한테 좀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익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